자, 인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맛집 있는 곳에 인투가 간다. 오늘 또 대놓고 PPL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주식 선생님과 이렇게 폭주 선생님 모셔봤습니다. 주식 선생님 안녕하십니까. 네. 모처럼 인사드립니다. 네, 모처럼 인사드립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가볼 곳 홍두깨 칼국수입니다. 인천 구월동에 있죠. 네. 점심 메뉴로 상당히 괜찮은 곳인데 어떤 곳인지 폭주 선생님께서 먼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비 오는 날 생각나지 않습니까? 예. 콩국수. 아, 근데 이제 또 여름 되면 생각나는 콩국수. 예. 아, 이 두 개가 다 있고요. 예. 그리고 입안에 가득히 감싸할 수 있는 만두. 네. 그리고 막걸리 한 잔. 네. 네, 모든 게 갖춰진 곳입니다. 저런 거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. 없어요, 그죠? 없어요. 네. 자, 주책 선생님께서는 또 저희 어떤 마음으로 가셨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만두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. 네. 가게 상호가 홍두깨예요. 예. 홍두깨. 네. 그 홍두깨가 아니고 네. 두깨. 우리가 두께가 두껍다, 두께가 얇다 할 때 그 두께. 아, thick. 네. 네. 아, 네네. 네, 네. 홍, 홍. 예. 네. 네. 뭐 빨간 두께. 예, 네. 홍홍거린다. 홍두께 아무튼. 네. 네. 그 면발이 그 두께가 굉장히 그 식감이 좋고요. 네. 네. 아무튼 제면기가 좋아서 그런지 아무튼 그 칼국수도 그렇고 홍수도 그렇고 제격입니다. 아. 아무튼 면도 괜찮습니다. 아, 맞습니다. 저도 즐기고 왔는데 정말 괜찮은 곳이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드리면서. 자, 그러면 이제 또 점심 메뉴로 핫한 우리 칼국수 만두 먹으러 우리 구월동 홍두깨 칼국수 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경기장 나와주세요. 아, 나오자마자 대놓고 소주인가요? 대놓고 소주? 아, 저 열무김치 맛있어요. 아, 맛있더라고요. 아, 낮인데 술을 먹고 있었군요. 이때도 낮술이잖아요, 낮술. 저 네. 김치도 간주. 진짜 아, 겉절이가 장난 겉절이 아닙니다. 맛있었고요. 네. 겉절이도 맛있었고 저것도 그 뭐죠? 저 열무 있잖아요. 열무김치. 네. 고춧가루 안 쓰고 네. 홍고추를 갈아서 맞아요, 얇게 맞아요. 물을 내면 저렇게 되거든요. 시원합니다. 저 아, 사실 저기다가 고춧가루 안 썼다고요? 네. 아. 그래서 저기다가 이제 그 저 국물에다가 면 말아 먹어도 되죠. 네. 국수. 옛날에 취향에 따라 뭐 이제 막걸리파, 소주파가 있었고요. 이미 저거 접시 그 김치면 소주 예. 한 병 먹은 것 같은데 이미. 근데 저희가 저 항아리를 하나씩 다 먹었어요. 인간이 갈 때. 아, 내주신 거를. 네, 네, 네. 맞아요. 아, 김치를 다 먹었다는 소리입니다. 네, 김치 네. 하나가리씩. 김윤철 기자는 지금 벌써 연구포 두 잔째 마신 거예요. 목이 그렇게. 아까는 열무김치 한 잔 네. 원샷 했고, 지금은 배추김치, 저기, 뭐죠? 겉절이에다가. 예. 아, 잘 먹습니다. 아, 이거 아, 이제. 아, 보리밥. 보리밥, 비빔밥. 보리밥이 여기는 나오죠. 보리밥이 나오죠. 고소한 보리밥. 네. 네. 아, 그럼 여기 이제 고추장에 저 열무김치 저는 넣는 거 좋아합니다. 열무김치 좀 넣어서 참기름 뿌려갖고 비벼 먹으면 그게 정석이죠. 막걸리에는 네. 김치가 있으면 네. 그냥 열무김치 네. 깔끔해요. 여름엔 또 어떻죠? 더럽게 먹죠? 네. 잘 모르겠습니다. 눈이 동그래졌어요. 아, 나왔죠. 맨두. 아, 맨두. 아, 만두. 요 김치 만두.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? 맨두. 예. 차기가 이제 잘. 요 아래 거는 밑에 뭐가 있죠? 고기 만두. 고기 맨두. 만두. 야, 맨두를 저 누가 맨들었는지. 야, 아, 기가 막혀요 저거. 서고닥에 저 요정 선생이 요정 선생인 것 같습니다. 네. 아, 오랜만에 출연합니다. 오랜만에 출연하시는 분 조용하게 올려놓자. 아, 모시기 힘들어요. 네. 등장도 잘 안 해주시고요. 네. 저 고추장도 한 번에 못 보이시죠. 아, 짤 것 같은데요. 아, 짠니다. 짠데요. 아. 제가 봤을 때는 홍여정 선수 네. 실패했어요. 실축 수준이죠. 네. 네. 어우. 이것도 만만치 않은데요. 만만치 않습니다. 짤 텐데. 네. 아, 전 좋았어요. 아, 그래요? 네. 밥을 리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. 네, 밥을 제가 봤을 때는 네. 안 비빈 선수의 밥을 잠시 네. 빌려오는 게. 아, 저긴 빌려 왔네요. 제가 홍대한테. 네. 저는 제가 안 비볐거든요. 아, 보리밥이 진짜 이게 식감이 좋거든요. 그리고 저걸 딱 에피타이저로 주니까 네. 그죠? 이렇게 그쵸. 기다리기가 심심하지 않아요. 맞아요, 그럼?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오, 입을 열었네요. 김이, 네. 김이 모락모락. 근데 진짜 속이 꽉 찼어요. 무슨 육즙이 가득 찬 것처럼. 네. 저희가 저거 가면은 한 4명이서 가가지고 그죠? 네. 만두 딱 두 개 먹고 네. 콩국수나 칼국수 두 개 시켜서 반반씩 나눠 먹고 네, 그러면 양이 딱 맞는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막걸리 한 잔 시키면 네. 그리고 막걸리 한 잔. 아, 저기 콩국수 아닌가요? 콩국수랑 아, 이거 칼국수네요. 네. 바지락 칼국수. 아, 바지락 탱탱한 거 봐요. 네. 요정 요미 선생. 요정 요미 선생. 무슨 콩잼인가요? 뭐 이렇게 걸쭉하죠? 야, 바지락이 수북하네요. 아, 칼국수도 진짜 잘 나오네요. 네.
제가 예전에 진짜 바지락 일곱 개 넣어주는 식당에 가가지고 화났는데 해물칼국수요? 네. 바지락 일곱 개 들어가 있었어요. 해물칼국수. 네. 바지락 일곱 개를 넣었으면 네. 그냥 바지락 느낀 칼국수. 그 2인분에. 아, 2인분에. 아, 되게 탁탁짝. 저 홍 두께 보세요, 두께. 네. 면 두께. 진짜 손으로 자르신 것 같기도 하고. 네, 근데 식감이 상당히 쫄깃쫄깃합니다. 이게 라면도 두꺼운 면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아, 네, 맛있어요. 네. 아, 뜨거워. 아이고, 뜨거워. 아이고야. 너무 저렇게 먹으면 안 돼요. 방송을, 네. 방송을 의식한 방, 네. 안 돼요, 안 돼요, 방송. 안 돼요. 방송을 의식한 나머지. 면을 여러 개 집어가지고 그냥 네. 호록 삼켜야죠. 네. 입천장이 까이도록. 맞습니다. 아, 우리 이종순 기자 정중동 자세예요. 그냥 앉아서. 아, 간장을 속살에. 네. 아, 직접, 저 섬세함. 직접 투여했죠. 네. 네. 아, 간이 베이드로. 겉에 묻히는 게 아니라. 맞습니다. 안에 스미는 네. 간장. 속간을 아. 맞추기에. 칼집 내듯이 네, 저희가 고기 구울 때. 오늘 기자 묵묵히 먹습니다. 아, 뜨거울 텐데요. 아, 저 손 뜨거우실 뜨겁죠. 텐데요. 근데 만두는 저렇게 또 아. 아 저게 맛이긴 한데 아, 저 아, 고기 만두. 아니 무슨 안에 든 거 보세요. 아, 이 정도면 홈쇼핑이죠. 아, 예, 아유. 뜨겁습니다. 진짜 예. 뜨거운데 저 참고 있는데 아 뜨거워, 뜨거워, 뜨거워. 아, 뜨거워. 아, 뜨거워. 아 그리고 이 집에 칼 만두도 팔아요. 아, 맞습니다. 예, 칼 만두. 예, 칼 만두. 그래서 이제 현명하신 분들은 뭐 굳이 뭐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칼국수에다가 그냥 만두 시켜서 그렇죠. 드시는 그렇죠. 분들도 있고요. 예.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장면이죠. 그렇죠. 아, 그렇죠. 동료애가 느껴지면서. 그렇죠. 건배. 하나로 모이지 않습니까? 네. 야, 비가 밖에 오는 거 밖에서 비가 오는 것 같아 지금. 아, 네. 그럼 어떻게 CG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아, 네. 저날 약간 우중충 했어요. 네. 근데 진짜 꼭 그런 점심 먹기로 딱이에요. 딱이에요, 딱. 네. 점심 특선. 네. 아, 김윤철 기자 혼자서 막걸리 두 병을 먹은 건가요? 아닙니다. 얼굴 시뻘건 거 보십시오. 아니요, 주식 선생과 같이 먹었어요. 강길병씩. 예, 예. 강길병. 이종승 기자 소주 한 병. 예. 저하고 김윤철 기자 막걸리 한 병. 예. 아, 강길병. 강길병씩 먹는 거네요. 점심이니까. 네.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. 그렇죠. 술을 딱 적당히. 뭐든지 적당히 해야 돼. 적당히. 그렇죠. 선을 넘으면 안 돼. 살짝 아쉬운 게 제일 좋은 겁니다. 그렇죠. 네. 이제 저희가 먹을 이제 저거는 이제 지금 저게 들어간 거죠. 소금. 나 소금. 소금 넣는 거죠. 소금. 일단 소금으로 한 게 있고요. 예. 국물이. 자 네. 보시면 아시잖아요. 아, 뭐 이거 뭐 저희가 굳이 표현 안 해도 네. 영상으로 느끼실 수 있어요. 국물이 그냥 느껴보시는 보는 대로. 예. 네. 네. 보이는 대로. 얼마나 많은 콩이 갈려 나갔을지. 보이는 것만 믿으세요. 야. 고소한 고소해. 오시죠. 약간 뭐라 그러죠? 좀 더 그 묽은 저기를 먹고 싶으면 물을 타면 돼요. 그렇죠. 맞아요, 그냥 맞아요. 그냥 물 타면 돼요. 네. 근데 그 콩국물 진하다고 뭐라 하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? 없어요. 그렇죠. 아니, 진하다면 물 타면 되는데. 네, 물 타면 되는 건데. 네. 아, 깔끔했습니다. 야, 야, 무슨 다이빙 보는 것 같았어요. 다이빙. 아, 괜히 요즘 면 먹을 때 연습하게 되더라고요. 네. 아, 저는 네. 집에 여름에 이제 콩국을 네. 냉장고에다 거의 저장해 놓고 자는데 아 예. 항상? 네 거의 이거 설탕이죠? 설탕 좀 넣고요 네. 설탕을 왜 넣느냐 그러는데 소화 잘 됩니다. 아, 아 그래요? 네 그리고 여튼 단짠단짠이 되기도 하고 아 단짠단짠 네 콩국의 맛 네 매일 저렇게 먹진 않는데 설탕만 넣을 때도 있고 그쵸. 소금만 넣을 때도 있고 저렇게 다 넣을 때도 있고 기분에 따라 네 전라도 식당에 가면은 다 테이블에 설탕이 있습니다. 그렇죠. 근데 어른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단 게 없어서 아, 당이 네 당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놔둔 게 오늘날에 왔다는 얘기가 있고 근데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또 그게 들어가면 적정 설탕량이 소화를 도와준대요. 밀가루가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는 음식이잖아요. 네. 그래서 설탕을 넣어서 먹으면 이제 부담이 없는 거죠. 아, 이렇게 해서. 어, 오늘 또 이제 점심 메뉴, 또 칼국수와 만두, 콩국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먹어봤는데요. 이야, 이제 비 올 때 너무 가고 싶은 곳인데 어땠는지 그렇죠.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. 뭐 저희는 뭐 걸어서 늘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네. 늘 갈 수 있죠. 네. 장마철이 곧 다가오고 시작할 것 같은데 네. 거의 살지 않을까요, 저희가? 네. 맞습니다. 또 어떠셨나요? 네. 기대가 되는 거나 이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. 그러니까 매번 말씀드리지만 아는 맛이 무섭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이 콩국수는 또 그 집마다 또 다 조금씩 다른 그렇죠. 그런 네. 것도 있고 그래서 한번 꼭 가셔 드셔보셔라. 그리고
동네에서 파는 콩국수치고는 질이 상당히 괜찮다. 네. 저 집 콩국은 그 백태 있잖아요. 네. 그 콩만 한 것 같지는 않아요. 백태만 하면은 좀 섞인 것 같습니다. 네. 콩이. 그래서 그 콩국물 색깔이 약간 그 뭐라 그러죠? 거무스름 약간 네. 그 그런 맞습니다. 빛깔도 약간 나는 거죠. 섞지 네. 않았나 싶기도 하고. 어쩐지 그래서 더 고소했던 거 맞습니다. 네. 네. 오늘 이제 여름 다가오잖아요. 이제 아 이제 완연한 여름인데 여름 제철 메뉴입니다. 콩국수. 네. 시즌에 뭐 그런 먹을 수 있는 그 즐거움 놓치지 마시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홍두깨 칼국수 맛보러 한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콩국수 드시러. 자 칼국수도 그러면 예, 칼국수랑 콩국수 이열치열 만두까지 칼만두도 네, 네, 드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오늘 인투TV 대놓고 PPL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